12.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구한 경우, 해를 일단 구했어. 해를 구한 경우 두군중 문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근이 있을 수 있어. 야, 문제 상황에. 그치. 문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한 근을 문제 상황에 대입하여 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때, 길이, 넓이, 높이 등은 음수가 될수 없다. 이거 언제나 음수가 중요해. 음수가 문제지, 음수. 그러니까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높이는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빼고 답을 써야 돼. 빼고.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정하는 건 이제 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잡으면 되고 2차 방정식 세우기. 요게 좀 어렵지, 요거. 어렵고. 그다음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뭐 인수분해, 대부분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없어. 활용 문제 중에서. 그다음에 문제 답 고르기. 요게 이제 문제다, 진짜. 그래서 특히 음수가 나오면은 조심을 해라.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음수가 나오면 조심을 해.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거는 답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문제 보자. 10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밭에 가로의 길이를 2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1m 줄였더니 그 넓이가 40제곱미터 되었다. 이때 처음 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처음 밭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으면 되겠네. X. 처음 밭.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밭이지, 처음 밭. 요거. 요게 이제 처음에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했잖아,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어떻게 했냐. 가로의 길이를 2m 늘렸지. 가로 길이 2m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 처음 밭에 한 변의 길이. 처음 밭에 한 변의 길이. 그러면 이제 40은 어떻게 나왔냐면 40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40은 요거지,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아이, 참, X 잘못했다. X 이거잖아, 이거. X.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얼마가 40이 나와야 돼. 40. 40. 그러면은 가로는 얼마가 되냐? 가로. 이거지, 이거. 가로. 요거. 그럼 얼마야? X 더하기 2네. 그래서 가로는 X 더하기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세로는 요거지, 세로. X 빼기 1이 되는 거지. X 빼기 1. X 빼기 1. 이거 곱해서 40 나왔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x 더하기 곱하기 x 빼기 1. 이거 하면은 이제 곱셈 공식.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건 얼마다? 40이다. 이왕하면 되겠네, 이왕. 이왕하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2는 0. 인수분해 될 거야.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x 값 나왔네.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6이지. 자,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x는 뭐냐? 한 변의 길이야, 길이.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6만 되는 거야, 6. 그래서 뭐가 돼? 또 단위도 있네. 6m. 단위도 써야 돼. 단위 안 쓰면 틀려. 서술형에서. 단위도 안 써. 자, 길이니까 음수가 될수 없고 6m가 된다. 109번.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cm, 10cm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대. 그럼 처음 직사각형 넓이 3배가 되었다. 늘린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처음, 아니, 그럼 처음 직사각형, 처음. 처음은 그 가로가 20cm, 세로가 10cm인데 똑같이 늘렸대. 아, 똑같이 늘렸다. 그럼 늘린 길이를 이제 X로 잡는 건데, 그럼 똑같이 늘렸다. 그러면은, 그럼 가로는 뭐가 되냐면 20 플러스 X 되는 거지. 세로는 10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1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늘렸다며. X만큼 늘렸다고 하면은, 가로는 20 플러스 X, 세로는 20 플러스 X, 10 플러스 X.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3배.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냐? 20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200. 그러면 3배가 됐으니까. 3배라며. 그럼 얼마? 600이 된다는 얘기네. 600. 아, 이거 괴롭네. 왜 이렇게 또 크냐? 아, 600.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60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식 잡아야지. 그러면 x 더하기 20 곱하기 x 더하기 10은 얼마다? 600. 아, 이거 이제 전개하자. 그럼 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200은 600. 600 이항시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0x 마이너스 400은 0. 아, 진짜 괴롭게 만드네. 아, 근데 이거는 좀, 이거는 좀 그냥 나오겠는데? 소인수분해 안 해도? 이거 40하고 10인데? 40하고 10? 그치? 40하고 10이네. 그래서 x 플러스 40, x 마이너스 10은 0. 아, 이건 인수분해 쉽게 나오네, 이거. 40하고 10. 어렵게 안 나오네. 그럼 x는 마이너스 40 또는 x는 10이다.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은 늘린 길이거든. 길이니까 마이너스 나올 수 없어. 요것만 답이 되는 거, 요거. 그답 어떻게 써? 야, 이거 단위 있다. 단위 센치야. 그 단위 10. 단위 써야 돼. 센치. 아, 그 단위까지 써야 돼. 110번. 110번. 가로의 길이가 10m, 세로의 길이가 8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만들고 난 나머지 땅의 넓이가 48제곱미터일 때 x 값 구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냐? 이거 길을 한쪽으로 몰아버려. 길을. 그래서 요 길을 밑으로 내려. 그 길을 오른쪽으로 붙여. 오른쪽으로. 그럼 이게 길이 된다고, 길. 그러면은 길을 만들고 난 나머지 땅의 넓이는 요거 구하는 거랑 같지. 그치, 요거 구하면 되네, 요거. 요놈. 요게 이제 길을 뺀 거잖아.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 가로는 1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세로는 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이해되지? 요게 x니까. 요거 x니까. 그래서, 48이 어떻게 나왔냐? 48. 48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네. 10 마이너스 x 곱하기 8 마이너스 x는 48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자. 어차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잖아. 1.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곱해도 돼. 그러면은 곱하면은 여기는 x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이건 48. 이렇게 되는 거야, 48. 어차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1을 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곱해도 돼.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0은 48이네. 48. 그 다음에 이항.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2는 0. 이거는 할수 있겠다. 그냥. 16하고 2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6은 0. 그치, 이거 쉽게 나오네. 그래서 x 값 나왔지. x는 2 또는 x는 16. 야, 이거 음수는 아니네. 그 길에, 뭐냐, 이거. x가 길이었지, 길. 길이니까 음수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야, 16이 문제지, 16. 왜? 야, 이게 가로 세로가 10이야. 가로가 10, 세로가 8이야. 근데 길이 16이 될 수는 없잖아. 길이 어떻게 더클 수가 있냐? 그래서 16이 되는 게 아니야, 16 안 돼. 2만 되는 거야, 2. 그래서, 이거 단위 있네, x의 값. 2가 된다, 2. 메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하면 쓰고. 그 답이 그래서 2가 된다, 2. 2m. 1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긴 직사각형. 와, 이거 직사각형 요건가 본데, 요거? 요거. 요 직사각형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뇌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낸 나머지로 뚜껑 없는 직눈체 만들었더니 그 부피가 183제곱센치야. 처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그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부피거든? 부피?
아, 그러면 이거 저기 그 일단 그러면은 아, 세, 그러면 이제 저기 해보자. 가루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다. 그러면 가 아, 그럼 세로 길이 구하라. 세로.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구하랬으니까 세로의 길이를 x로 하자. x. 세로의 길이. 그러면 가로는 4cm 더 기니까 가로는 x 플러스 4가 되겠네. x 플러스 4.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잘라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180이야. 그럼 직육면체 만들었어. 잘라서. 그럼 잘라서 직육면체 만들었다. 그럼 직육면체 가로는 뭐가 돼? 가로는. 가로 x 플러스 4에서 3, 3을 빼야 되지. 3, 3. 그래서 x 플러스 4에서 6을 빼야 돼. 가로가. 이게 되지. 요게 직육면체 가로가 돼. 그럼 직육면체 세로는? 세로는 x에서 세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세로는 x에서 3, 3이 빠져야지. 3, 3. 그래서 세로는 x 빼기 또 6이 되는 거야. x 빼기 6. x 빼기 6.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는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럼 가로는 얼마야? 가로는 x-2가 되는 거야. x-2. 세로는 x 빼기 6이 되는 거지. x 빼기 6. 높이는? 야, 높이는 3이겠지. 3이겠지, 3. 3만큼 올라가잖아. 높이는 3. 야, 요거 다 곱하면 얼마다? 180. 식이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180. 이해되지? 180. 그 양변에 3, 3 약분시켜. 그럼 60.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보기 좋게 쓰자. 그래서 x-2 곱하기 x-6은 얼마다? 60이다. 이걸 풀란 얘기랑, 이거 풀란 얘기지. 그럼 전개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60. 그 60 이항시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8은 0이 되네. 이건 인수분해 쉽지. x 마이너스 12. 맞냐? x, 아, 맞나? x 플러스 4는 0. 아, 그치. 그러면은 x는 얼마? 12 또는 x는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이건 구하는 거는 세로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는 안 돼. 그래서 12만 되는 거야, 12. 그래서 11cm. 답이 3번이다. 이거 길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답이 될 수가 없다. 112번. 112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중요 문제야. 112번. 오른쪽 그림의 좌표 평면에서 두점 BC는 직선 X는 12의 점이고, 점 D는 직선 Y는 X 위의 점이다.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24일 때점 D의 좌표를 구하라. 단, 점 D의 X좌표는 10보다 작다. 야, 이거는 문제가 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 지금 구하는 게점 D의 좌표야. 여기라고, 여기.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그럼 점 D의 좌표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점 D는 요직선 위에 있지, 요직선. 이직선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직선 위에 있으니까, 점 D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가 같겠네. Y는 X잖아. 그래서 X좌표를 A로 놔. 그러면 자동적으로 Y좌표도 A가 되는 거야, A. 이해가 되지? 요직선 위에 있으니까. 점 D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럼 여기 ABCD 넓이가 24잖아, 24.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로 풀어야 돼. 요 넓이가 24. 그럼 직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24라고. 우리, 그럼 가로랑,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 사각형에 점 4개를 다 구해야 돼. 점 4개. 저 ABCD 점 4개를 다 구해야 돼. 구해가지고, 야, 근데 구한다는 게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이제 한 문자를 놓은 다음에 그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24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돼. 아무튼
그럼 점 D는 이제 AA가 되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 A점은 뭐가 있냐? A점은 Y좌표가 0이잖아. 그래서 X좌표는 똑같지, A지. 여기는 A,0이 되는 거야. A,0. 그 다음에 B는, 야, B는 X가 10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가 10이고, Y좌표는 0이지. Y축이 점이니까. 그다음 C좌표는 뭐가 돼? C좌표는 X좌표가 10이야. X는 10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10이야. 그 Y좌표는? Y좌표는 요 놈하고 같지, D랑. 그러니까 Y좌표는 A가 되는 거야. Y좌표. 아, 이거 문제가 어렵다. 근데 대충 이제 감 잡히지? D좌표를 A,A로 놓으면은 A는 A,0이 되고 B는 X는 10이 있으니까 10,0이 되는 거고 D는 10,A가 되는 거야. 얘가 돼. 그러면 이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이제 가로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는 AB의 길이는 요 놈에서 요놈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자, 저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24가 나와야 돼. 24. 자, 그럼 가로는 얼마다? 가로는 10에서 a를 빼면 된다. 그치? 10에서 a 빼면 6이 나오겠지. 그럼 세로는 얼마야? 세로는 그냥 a가 되는 거지. 요점이 a잖아. 세로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식이 이거야, 이거. 10 마이너스 a 곱하기 a 하면 24라고. 야, 문제가 아주 되게 어렵다. 그니까 요점 잡는 거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 간단히 쓰면 이렇게 돼. A 곱하기 10 마이너스 A는 24. 이제 전개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 A는 24. 그 이항.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 A 마이너스 24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 양변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4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6이라고. 야, 근데 이거는 D좌표가 10보다 작으니까, 아, 다 되네. 4도 되고 6도 되잖아. 1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답이 두개 나오나 본데? 4도 되고, 6도 되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지금 D좌표가 A,A잖아. 답 이렇게 써야 돼. 4,4 또는 6,6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자, 정확히 D도 쓰자, D. 또 모르니까. 답 이렇게 써야 돼. D 가로 4,4 또는 D 가로 6,6.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아, 문제, 어려운 문제였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113번.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가 16이래, 16.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가지고 16이 나와야 돼, 16. 근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면. 그러면은 길이가 20cm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얼마가 되냐? 10이 되는 거지, 10.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10cm가 되는 거야, 10.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가로의 길이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로 잡아. 가로.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로 잡으면 세로는 뭐가 되냐, 세로. 10-X가 되는 거지, 10-X. 아, 이건 문제가 쉽냐, 이렇게. 그래서 넓이가 얼마? 16. 그러면 16은 가로 곱하기 세로. 아, 문제 이렇게 쉬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얼마다? 16. 에, 이건 아까 문제 풀다가 이거 푸니까 장난 같다. 그럼 전개해. 그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0x는 16. 그 이항. 이항해.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16은 0. 나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은 0. 에이, 이렇게 쉽냐?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2. 아, 아닌가? 아, 아니구나. 맞냐? 아, 맞구나. 2하고 8이지? 아, 맞네. 그러면은 x는 2 또는
X는 8이지? 아, 지금 구한 게 뭐지? 가로냐? 아, 가로지, 가로. 가로. 가로야. 가로.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면 가로가, 아, 뭐랑 뭐 남았냐, 지금? 2나, 2하고 8? 2하고 8. 아, 그러면은 가로가 2하고 8이니까 2가 되면 안 되겠네. 가로가 더 길다며. 그치? 2가 되면 안 되지. 가로가 2가 되면은, 가로가 2가 되면은, 세로는 8이 되지? 8. 그니까, 가로가 길어야 되니까, 가로 8이 되네, 8. 그러니까 답이 4번이다, 4번. 그래서 심하게 하자.